너네들도 정말 반갑다. 어, 정말요. 아야, 이렇게 만나니. 언니, 얘, 얼마만이야? 나는 얘도 오래, 얘는 내가 화면에서 넌 뭐 건강 프로에 자주 나와서 내가 봤지, 며칠 전에도. 용건 씨는 그 효춘이네 결혼식 때 어, 보고 그때 얘도 보고. 못 보고 얘는 뭐 더 못 보고 개인이도 못 보고. 너가 오래간만에 본 거야. 나 오랜만이야, 언니. 너 마마도 할 때 보고 못 본 거 같아. 맞아, 그러니까 언니 10년 됐어. 그쯤 됐어. 어쩜 그렇게 못 보고. 너 그래. 너가 옛날에 마마도 할 때 게장도 가져오고 맞았어. 맨날 반찬 갖다 갔잖아. 우리 마마도 할 때 6개월을 지방을 다녔잖아. 그럼. 어. 아유 정말 좋았어. 그때 반찬을 내가 다 싸갔어. 응. 잘 싸오고 뭐 언제든지. 아이고. 용님은 오시니까 또 한결 또 분위기가 어, 이렇게 없대. 분위기가 더 좋네. 아유 고마워요. 내가 오니까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. 아니 오늘 정말 반갑게 얘네들까지 와가지고 더 좋다. 약속이나 한 것 같아. 오시는 거 알고 두 사람이 또.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 김회장네가 참 좋은 프로야. 보면은 푸근하고 좋아 이 프로가. 그래서 내가 아 여기는 꼭 한번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했었어. 개인아, 네. 미안한데 지금 게장 담궈서 드릴 분이 네. 대분이야. 게장 담글 통을 사는데 하나 둘 셋 열 개 사면 될 것 같아. 10개. 다섯 여섯 열 개 사와. 옥수기하고 더... 옥수기하고 어. 니네 나가서 저 개를 어. 장갑 끼고 어. 칫솔로 다 닦아야 돼. 오케이 장갑 오케이. 장갑 끼고. 아. 여기는 손님이 와도 막 일 시키냐? 어, 아 그러니까요. 제가 그 얘기했어. 아니 손님 불러놓고 막 일 시켜요. 밥 안 준대요. 겉에다가 비닐장갑 끼고 해라. 갔다 올게요. 갔다 와. 조심해서 갔다 와라. 아유 반갑다. 어쩜 어떻게. 언니 영남이도 한번 초반에 왔었고 복길이도 왔었어. 성진이가 온 거. 영남이가 온 거는 영남이가 와서 뭐 수도가에서 뭐 어, 그랬어, 씻고 그랬어. 그거 하는 거는 봤지. 네. 그걸 그때는. 왔다가. 아 그랬구나. 다 뭐 다 와야지 여기 식구들이니까. 그럼요. 식구들은 뭐 거의 다 왔어요. 그럼. 이제 뭐. 다 그럼요. 왔어요. 식구뿐이 아니고 여기는 뭐 그럼요. 가수들도 아, 오시더라고. 예, 가수들도 오시고. 예. 그리고 다 여기는 이게 분위기가 나 좋으니까. 오고 싶어 해. 오고 싶어 하지. 내가 하는 반찬 먹고 싶다고 밥 먹으러 오고 싶다고 그래. 그럴 거야. 아니 그리고 음식 하는 거 보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보기가 좋아. 그리고 어머 제일 생각나는 게 내가 너가 혜정이를 시켜가지고 동치미 담그는 걸 보면서 지금 딱 먹기 좋아. 야 더군다나 여기는 흙에다 묻지 않잖아. 나는 그 독 묻은 게 너무 좋은 언니, 거야. 김치도 지금 독에 묻어놨어. 얼마나 맛있겠니 김치가. 이따가 저 그거 하면서 잘 꺼내서 한번 잡숴보세요. 동치미도 열 때 됐나? 지금 먹을 때 됐어요. 됐지? 이따가 한번 그러면. 이따 열. 동치미. 전원일기는 그러면 그때 한 번 출연하신 거야? 한 번 출연하신 거야? 딱 하루 한 번, 한 해. 아, 그거밖에 안 했어? 그 후에는 그럼... 다른 역할 하신 적도 없고? 없어. 어, 그게 몇 년도예요? 오래됐지 않아요? 초반이죠? 38년. 초반이잖아 봐. 38년 전. 38년 전이야. 38년 전? 응.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제 한 45년 됐잖아요. 어머. 전원일기 시작한 지가. 그러니까 용님 언니가 86년도 정도 된 거야. 곧 임박해. 한참 내가 바쁠 때. 변하긴 부쩍도 변했다만 그게 틀림없는 복점인 복점이로구나. 영옥이, 용진이 걔들 다 장가시집 갔다면서요? 예, 지금 예. 왔습니다. 어, 그래. 네. 인사드려라.
저기 혜자 언니하고는 어떻게 평소에 어때요 사이가?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연배들이 소통이 안 되더라고.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연배들이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. 나는 중간에 껴서 옛날부터 뭐 다른 이제 선배들 거론하자면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돼. 내가 그래서 아니 왜들 그러세요? 남자들은 안 그런데 근데 묘한 게 기류가 있어. 근데 그게 남 여배우들하고 남자 배우의 차이라는 거는 여배우는 후배하고 선배는 친하다. 친하지. 그래 이상해요. 선배들은 아니야. 안 돼. 연배는 아니야. 김수미 또래 이렇게 나도 아무도 없어. 내 후배는 많아. 맞아. 내 선배는 많아. 많아. 혜선 언니, 혜자 언니, 그래. 언니, 그래. 영옥 언니. 친정 언니 같잖아 다. 그래. 이렇게 되는데 맞아. 내 또래는 또 안 돼. 그래 그게 그렇더라고.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. 그게 다 배우라 그런가 봐. 배우라 그래. 응. 언니하고 혜선 언니하고 혜자 언니하고 한유정 언니하고 나이가 다 있어, 다 내가 제일 위야. 위야 넷 중에서 내가 제일 위야, 위야. 넷 중에서 아니야 저기 삼이자 언니하고 동갑 내가 삼이자하고 동갑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혜선이가 반효정이하고 동갑이야. 나보다 두 살 아래야. 잘 아시네. 강부자 씨는 한 살 아래고. 강부자가 나보다 하나 아래고. 난 언니가 제일 아래인 줄 알아. 아니야. 왜냐면 고맙다. 평소에 젊게 사시고 운동을 꾸준히 고마워, 수영을 꾸준히 하셔서 주름 자세가 곧잖아. 언니만 이런. 주름이 없어. 아니야. 아니, 그것도 없는 거죠. 그 주름이.